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량수이동은 왕위와 또 다른 여러 부하들을 얻게 되었으며 그 식구가 점점 더 늘어갑니다. 그럼 애들을 모았으니 일을 시켜야겠죠. 뭐 맨날 공짜로 월급을 주며 키울 순 없잖아요. 량수이동은 이어서 큰일이든 뭐 작은일이든 돈만 주면 그냥 마구마구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또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량수이동은 잘 나가는 한 기업에 눈독을 들이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장춘 신펑마오이 꿍스라는 무역회사였답니다. 이 회사는 성립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그 작은 규모와 수익은 확실했답니다. 그러니 량시동이 눈독 들인 거였죠. 량시동은 몇몇 부하들을 거느리고는 그 무역회사 회장실로 곧장 쳐들어갑니다. 그 시절에 이미 부풀어 있을 대로 부풀어 있었던 량시동이 눈에는 아무도 그냥 뵈는 게 없었을 때였죠. 이어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는 이 소파에 척 자리 잡고 앉아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담배질을 해댑니다. 그리고 또 대여섯 명이 험상궂게 생긴 부하들이 이 따라 들어와서는 량시동이 뒤에 척 서서는 그 회장을 째려보는 거죠. 이 회장은 성씨가 양가였는데 양회장은 당황해 합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뭐 이런 양아치 같은 놈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 들어왔으니 말입니다. 하여 양회장은 저 혹시 누구신데 무슨 일로 이렇게 오셨나요? 라고 공손하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량시동 뒤에 서 있었던 행동대장 지태민이 대신 얘기합니다. 어이, 우리 형님이 바로 이 지역의 강바즈 량시동 형님이시다. 어떻게 많이 들어봤지? 네, 그러자 량 회장은 화들짝 놀랍니다. 아이고, 당연히 들어봤죠. 장춘 시내에서 량시동 형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굽신굽신 됐답니다. 그러자 그 태도가 마음에 들었던지 량시동이 그제야 입을 엽니다. 그래, 내 이름을 들어봤다니 얘기가 쉬워지겠구나. 내 쓸데없는 얘기는 걷어치우고 단독직입적으로 얘기할게. 양 회장에 니 그 사업자와 영업허가증을 좀 쓰자. 에? 이건 또 뭔 강아지 같은 소리죠? 아니 처음으로 보는 생명부지인 사이에 다른 것도 아니고 사업자와 영업허가증을 빌려달라다뇨. 저 량시동 형님, 혹시 저희 그 사업자와 영업허가증을 가져다 어디다 쓰려고 그러신지요? 라고 양 회장은 또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 어디다 쓰냐고? 내 니 그 사업자와 영업허가증을 가져다가 대출 좀 받자고 그런다. 왜? 아이 되니? 뭐? 헐, 이렇게 당당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처음 본 사람이 사업자로 대출을 받으려고 내놓으라니 말입니다. 그러자 양 회장은 안 된다고 그냥 딱 잡아댑니다. 어? 아이 된다고? 하하. 요놈 봐라야 요거. 우리 꼭 이렇게 번거롭게 놀아야 되겠니? 오케이. 니 잠깐만 기다려라. 내 전화 한 통 할게. 량시동은 핸드폰을 꺼내더니 어디로 쿡쿡쿡쿡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확성기를 켜고 양 회장 앞에 놓는 거죠. 이어 뚜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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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걸리더니 한 남자가 받는 거였답니다. 네 형님, 저 왕우입니다. 저 지금 빨간색 외투를 입고 입은 양 회장 와이프와 노란색 외투를 입은 그의 딸을 뒤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지금 그냥 확 박아버릴까요? 언제든지 명령만 내려주신다면 엑셀을 그냥 쫙 밟아서 한꺼번에 둘 다 보낼 수 있습니다. 네? 형님의 어찌랄까? 네? 헉! 그 소리를 들은 양 회장은 당장에서 량시동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아니 형님, 이게 뭔 짓입니까? 저 형님이랑 아무런 원수도 없는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그냥 벌벌 떨었답니다. 하, 왜 니한테만 그러냐고. 야, 이 장춘 시내에서 니 회사가 제일 깔끔하고 이 발전석이 좋아 보인다고 하는데 어떡하니? 뭐 탓하겠으면 너절로 잘난 거를 탓하고, 어? 그래 어찌게 빌려주겠니? 아니면 너의 저 와이프와 딸을 그냥 확 밀어버리래. 그러자 양 회장은 또 와들와들 떨면서 머리를 쥐어짭니다. 그런데 이때 전화기에서 또 말이 울려 퍼집니다. 형님, 얘는 이제 집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어찌란다? 내가 그냥 확 밀어버리겠습니다. 에? 라고 얘기가 울려 퍼지더니 갑자기 부르릉 부르릉 하고 가속을 하는 소리가 전해 왔답니다. 에? 잠깐만, 잠깐만요. 드릴게요. 드리면 되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그만하기쇼. 양 회장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전화기를 그 량시동한테 갖다 댑니다. 그러자 량시동은 피식 웃더니 왕웨야, 형님이다. 이제 그만해라. 그 모녀를 놔둬라. 하지만 량시동이 말이 끝나기 바쁘게 끼익 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와 함께 그 여자들이 꺄악 하는 비명 소리까지 울려 퍼졌답니다. 어?
이게 뭐야? 그러자 순간 량쉬동도 당황해 합니다. 그냥 겁만 주려고 그런 건데 이 무식한 왕후애가 진짜로 친 건 아닌가 여서요. 그러자 양 회장은 전화기를 받아들어 야 이 강아지야 하면서 뭐 온갖 욕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자 거 미안하오 제 양 회장 부인이지 이제 저녁에 집에 가서 쟤네 나그네 보고 좀 혼 좀 내요. 아니 그 무슨 일이든지 좀 남자답게 좀 퍼뜩퍼뜩 결정하라고 말이요. 알았어. 어어 그리고 네 양 회장 딸이지 옅다. 이거 용돈이니까 이걸 받고 저녁에 아빠를 만나게 되면 잘 얘기해라. 어디 쓸데없는데 전화질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말이다. 알았니? 아니면 다음번에 또 다른 아저씨가 니네를 찾아올 거니까 잘 들었지? 네, 보셨나요? 겁이란 건 이렇게 주는 거랍니다. 그 모든 대화는 전화기를 통해 량쉬동과 양 회장한테 고스란히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양 회장은 무릎을 꿇고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경찰에 신고를 안 하겠다고 맹세까지 했답니다. 그러자 량쉬동은 매우 흡족해하며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그래, 그래야지. 량쉬동은 거들먹거들먹거리며 사무실에서 나왔는데 말입니다. 그 순간 량쉬동은 문득 자신이 손바닥을 보게 됩니다. 헐, 그 량쉬동 그 자신도 긴장해서 땀으로 축축해 있었죠. 아까 조금이라도 늦게 얘기했다라면 큰일 날 뻔했네. 심리전을 이용하여 양 회장한테 극대의 공포감을 몰아주게 해서 깔끔하게 해버린다? 자, 왕후의 이놈 이거 인재인데? 이 사건으로 하여 량쉬동은 왕후애를 다시 보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양 회장이 사업자와 그 영업허가증을 가진 량쉬동은 대출을 바로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림도 없었답니다. 왜냐면 90년대 전에까지만 해도 이 대출하기 엄청 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량쉬동 그 시절부터 이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진 거였죠. 량쉬동이 대출을 두 번이나 신청했는데 두 번 다 퇴짜받았다고 합니다. 하여 량쉬동이 자세하게 알아보니 그를 두 번이나 퇴짜를 준 건 중국 공상은행이 대출신용과 과장인 쭈슈펀이라는 아줌마의 짓이었다고 합니다. 이 주과장이 그 서류상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막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량쉬동은 뒤에서 뇌물을 먹이려고 10만 위엔이나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보통 직장인이 월급이 190 위엔밖에 안 됐던 시기에 뇌물로 10만 위엔이라뇨. 어마어마했죠. 그러면 량쉬동은 양 회장의 회사로 대출을 대체 얼마나 받으려고 그랬던 걸까요? 네, 무려 180만 위엔이었다고 합니다. 량쉬동 이놈이 그 간덩이가 크긴 컸죠. 아니 자기 것도 아닌 그 다른 사람이 회사를 담보로 걸고 그 많은 돈을 대출받으려고 하다니요. 하지만 은행이 그 주 과장은 10만 위엔을 준다고 해도 무시하더랍니다. 니네 얼마나 찔러줘도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다 이거였죠. 뭐? 아이 된다고? 감히나 이 량쉬동을 맨즈를 알준다 이거니? 당우 잘루저 다断其腿 라고 그 뜻인즉 내 재산길을 막는 놈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린다 라는 뜻입니다. 야 지태민아 뭐하니 빨리 가서 분질러 놓지 않고. 네 그러자 행동대장 지태민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은행이 주슈펀 과장한테로 달려갔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지태민한테 일을 시킨 지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조용했답니다. 뭐야? 지태민 인마 이거 일을 하고 있긴 한 거야? 이어 량쉬동이 전화를 해보니 사실은 이러했답니다. 지태민이 알아보니 주슈펀 과장이 남편은 경찰이었고 또 요즘 주슈펀 곁에 항상 다른 사람이 있어서 손쓰기 그렇다는 거였답니다. 한마디로 간략히 말하면 쫄았다는 거죠. 그러자 량쉬동은 빡칩니다. 어이 지태민아 네 예전에는 내 눈치만 봐도 슬슬 알아서 처리하던 눈마가 요즘에 뭘 그리 가리는 게 많니? 어? 왜 이제 배꼽에 기름기가 들어차니 이제 일하기 싫다 이거니? 그러자 지태민은 바짝 얼어서 연신 알았다 하고 전화기를 끊더랍니다. 이어 량쉬동은 전화기를 땅바닥에 팍 하고 미치는 거죠. 그러자 곁에서 그걸 지켜보던 왕웨이가 얘기합니다. 형님에 아니면 제가 요번에 그 일을 한번 맡아볼까요? 어? 그래 왕후의 이놈이라면
어쩌면 잘할 수도 있겠구나. 열량시동은 그래 왕웨이야, 요번 건 네가 한번 해결해봐라. 네 이것까지 깔끔하게 처리하면 너를 새 행동대장으로 만들어줄게. 기억해라, 더도 말고 다리 몽둥이 하나를 확실하게 뿜찔러 놔야 된다. 알았니? 이 왕웨이는 량시동이 안배해준 두 명의 부하를 데리고는 그 맨날 은행과장님 주슈펀이 주위를 맴돌았답니다. 주슈펀은 맨날 경찰 남편이 차에 앉아서 이 출퇴근을 하였답니다. 하지만 이 놈아들 아무리 간덩이다 부어도 그 경찰차를 가로막고 다리 몽둥이를 뿜찔러 놓을 순 없겠죠. 왕웨이는 맨날 자지도 않고는 그 주슈펀 집 부근에 이 주차를 하고는 때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난 뒤 저녁 8시쯤이었답니다. 주슈펀은 춤출 때 입는 옷들을 챙겨 입고 이 급급히 집문을 나가는 거였답니다. 그냥 딱 봐도 밤에 광장 무용을 추려 가는 거죠. 그래, 이제야 기회가 오는구나. 야들아, 뭐하니? 슬슬 따라붙어라. 이 왕후의 승합차는 조용하게 주슈펀 뒤를 이 쫓아갑니다. 그러다 인적이 드문 곳에 도착하자 이 승합차를 주슈펀 곁에 세우고는 우르르 몰려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주슈펀이 뭐 반응을 하기도 전에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는 차 안으로 그냥 냅다 던지는 겁니다. 뭐야 당신들, 지금 나한테 뭐하는 거야? 니네 내 나그네 누긴지 아니? 그러자 왕후에는 당황해 합니다. 뭐? 아, 그거 참 어이가 없네. 야, 이때까지 니네 누군지 아니는 많이 들어봐도 니네 내 나그네 누군지 아니는 처음 들어본다, 야. 어이, 니 나그네 경찰이지야. 그러니 더 맞아야지. 왕웨이는 두 주먹을 부르지고는 주슈펀한테 그냥 마구마구 날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쳐맞아도 끝날 줄은 몰랐고 주슈펀은 드디어 버티기 힘들었답니다. 이어 그녀는 이 기회를 엿보다가 주의하지 않은 틈을 타선 이 차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창문 밖으로 몸을 던진 주슈펀은 그만 넘어지고 말았고 그녀의 다리는 승합차 차바퀴 밑으로 끼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어 깍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차바퀴는 주슈펀이 다리 위로 그냥 탈렁하고 지나가는 거죠. 이어 승합차에서 내린 왕웨이는 그 주슈펀한테로 어슬렁어슬렁 가봅니다. 이 차량이 다리 위로 지나갔으니 다리가 부러진 거 맞는가? 왕웨이는 주슈펀 다리를 이래 꾹꾹 눌러보니 주슈펀은 그냥 아프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아이다 아이야, 형님이 확실하게 분칠러 나라고 했으니 이 정도는 아이 된다. 아그야, 그 내 도끼 좀 갖고 오라. 왕웨이는 도끼 뒷부분으로 그 주슈펀이 다리를 향해 퉁퉁하고 아작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 왕웨이 이놈이 그 독하긴 독했죠. 이어 그 얘기를 들은 량시동은 매우 흡족해합니다. 그래, 이런 게 바로 내 행동대장이지. 왕웨이야, 니는 오늘부터 이 하층 주먹이 아니고 중층 간부다, 들었니? 나 이 량시동이 오른팔 행동대장이니까 계속 열심히 해라. 이 왕웨이는 단 한 방으로 이렇게 중층 간부 계열에 올라갔으며 15명의 부하들까지 거느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량시동은 왜 무조건 그 주슈펀이 다리를 뿜찔러 내려고 했을까요? 네, 왜냐면 이렇게 되면 주슈펀은 출근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겠죠. 그럼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될 거고 그러면 자기가 이 뒤에서 뇌물을 먹일 수 있잖아요. 결국 량시동은 그 임시 과장을 그냥 돈으로 매수해서 180만 위엔이나 되는 거금을 대출받았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그럼 그 이름을 빌려준 양 회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바로 이듬해에 그 양 회장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돈으로 그 대출을 갚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글쎄 200만 위엔이나 들였다고 합니다. 네, 이 양 회장은 참으로 불쌍했죠. 하지만 어떡합니까? 그런 난세에 또 하필이면 량시동이 나와 바리에서 사업을 했었으니까 재수가 그냥 엉붙은 거죠. 량시동은 180만 위엔인 그 엄청난 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합니다. 아주 크고 화려한 음식점도 인수해드리고 또 자동차 정비소에 또 물류 사업에까지 손을 뻗쳤다고 합니다. 이어 그 사업 규모가 점점 더 커지자 량시동은 그걸 관리해줄 수 있는 인재가 필요했답니다. 왜냐면 량시동도 그렇고 그 주위의 사람들은 싸움에서는 뭐 난다긴다 하는 낡은 다리겠지만 이런 사업을 관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때 량시동이 머리를 스치는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놈이 머리는 아주 비상하게 좋았고 나중에 량시동 조직이 무너진 다음에도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은 아주 지독한 놈이었답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계속하고요.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